안녕하세요. 위클리 뉴스의 김서혁입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가 한 차례 지나간 후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죠. 나가실 때 꼭 가디건 챙기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9월 4주차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평택시는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그간 진행했던 사업 성과와 정책 설명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민선 7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을 발표하고 평택시 체육회 혁신 방안과 평택 시민화장 장려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풍 링링 피해 복구 현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하는 소통 행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제2차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1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근무자의 근무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요. 특히 2020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보다 16.4%나 인상된 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외투 기업 지원, 노사 갈등 지원 등 14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정장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 제도로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노사민정협력 사업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는 지난 19일 제19기 출범식과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등 120명이 함께했는데요. 이번 새로 취임한 이봉희 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시가 베트남 땀끼씨와의 우호교류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정장선 시장의 땀끼씨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평택시와 땀끼씨 간 우호교류 추진 협의, 땀끼씨 관광자원과 투자 유치 홍보, 의료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류 기회와 협조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 평택시와 베트남 간 활발한 교류 활동이 기대되네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지난 21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축제 혜택을 제공하고 축제 참가자들의 참가비와 삼성의 후원으로 마련된 기부금은 저소득층에 전달됩니다. 참가자들은 공연 관람, 푸드트럭 이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걷기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이날 모인 후원금은 저소득층의 난방비에 쓰인다고 합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하는 2019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가 관람객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에어쇼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면서 전과는 다르게 더욱 세밀한 기획과 지원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팀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을 비롯해 다양한 에어쇼와 항공기 지상 전시 등 화려한 볼거리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인기 가수들의 K-POP 공연과 팝페라,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에어쇼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산비행장 에어쇼와 같은 날 개최된 또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16회 한미친선문화 한마당인데요. 한미친선문화 한마당은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들의 친선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평택의 대표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기 가수들의 축가 공연을 비롯해 이색적인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는데요. 한미친선 문화 한마당은요, 매년 열리니까요.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가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클리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희망톡톡 평택TV 설문조사를 10월 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응답해주신 내용은 평택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희망평택 페이스북에 가셔서 희망톡톡 평택TV 만족도 설문조사를 클릭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